지금 왜 자꾸만 떼서 놓으시는 거예요, 지리한테? 아니, 그 차분하게 지리하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계속 오신 거 아닙니까? 뭘 나? 뭘 나? 유석엽 위원이 교수단체 국민의당에서 제적되고 특목고 폐지가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저희 통일 사과한 지 바로 강남으로 강남으로 집값으로 이거는 장관께서 지금 레미안 팰리스 38평 소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네, 파리 대책 발표 당시에 살지 않는 집은 팔아달라고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파라꾼에 지금 그 자사고 특목고 저는 거의 매일 부동산 매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극단적인 오해이시고요. 뭐가 오해예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뭐가 오해냐고요? 뭐가 오해예요?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예. 뭐요?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물이 없어서 물건이 안 팔림, 저기 물건 부동산마다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제 개인 문제를 거짓말합니까? 매물이 없어서 부동산을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주세요. 제가 그 부동산에 해서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중등 교육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해먹든 버릇입니까 도대체? 어? 그냥 어디서 해먹든 버릇이에요? 자, 이은재 의원님 그 질의... 여기가 농담 따먹는 장소입니까, 위원장님? 아니,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왜? 왜 안 파느냐 그러니까 매물로 아까 내놓으셨다라고. 아니, 아까 장관 태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타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은요. 제가. 위원장님, 그렇게 편향적인 그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랬지 지금 언론에서도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 지금 왜 자꾸만 땡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 게. 아니, 그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 여기서 지금 많은 그러니까 매물로 내놨다라고 답변하시던데. 사회만 봐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사회를 잘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빈생해 오신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지금 빈생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전문 용어로 정리가 되니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들어봤던 겐세이란 말을 그 들어봤는데 그게 뭘 지금 방해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3.1절이 지금 내일 모레 남아 있습니다. 3.1절이 대단히 불경스럽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조금 우리 위원장님께 좀 과도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우리 이은재 의원님이 저한테 뭐 사과하신 부분은 제가 뭐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은재 의원님께 이제 사과드립니다.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빈생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숨기러게 나가면 좀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다음에